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모습. 한때는 부자였었으나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업비트 일이 오너라.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최근 UN 무역 개발 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별 비율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였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민들 대비 비율 12.7%와 11.9%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극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4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5위가 케냐, 그리고 6위가 미국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순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참고로 녹색 그래프가 선진국이고요. 파란색이 개발도상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정부나 통화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감안해 봤을 때 선진국에도 끼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인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초안 마련,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거래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초반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ATM 기기가 동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현금을 뽑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그때 화들짝 놀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를 사서 자기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야말로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쫓고 있다. 관료들은 우리의 생계와 일자리와 가격과 다른 것들을 조작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신뢰에 기반해 가지고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다.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은 은행과 정부가 아닌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맞죠.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쏟아 붓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돈을 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다가 막아버릴 수가 있죠. 어느 나라에나 부패한 정치인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이 돈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비트코인이라면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인데 정직한 사람들의 돈 비트코인,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진가와 그 의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물간 분석가 플랜B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다음 반감기까지 1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 반감기는 내가 만든 스톡투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면서 아직까지 강하게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원래 데이브 더 웨이브와의 내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였었나요?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빠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인정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플랜B.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3일봉에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의 막바지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갈까요? 아직까지 많은 분석가들은 어제 나온 분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25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떨굴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뒤집어진 차트 저항에 맞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비트코인. 그 말인 즉슨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스텝을 한번 밟아주면서 이 추세 역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스텝 한번 갑니까? 그 외에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반등했다가 결국은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락해가지고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단기 반등 후에 비트코인이 진짜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었습니다. 인컴샤크 분석가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자산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지금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산들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약반등이라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에 부딪혀 있죠. 과연 달러가 이번에도 저항을 뚫고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달러 때려잡아야지 최소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포르투갈에 있는 비트코인 바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계산하면서 소주를 한 잔 들이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붐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내에서 얼마 전에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오스틴 진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다가 발의를 해낸 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쯤이나 돼야 통과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미국이 진정한 암호화폐 업계 리더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반면에 만약에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나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다 죽이고 싶다. 그러면 게리 겐슬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정말로 발광을 쳐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망치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절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인데 만약에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15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숏에 베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한번 스퀴즈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한쪽으로 그렇게까지 몰려버리면은 그 방향대로 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그래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새로운 한 주를 광조댓과 함께 시작을 해보자. 광고, 좋아요, 댓글 써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